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고정 코너를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경진의 어째스까? 어째스까? 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김경진의 어째스까? 아,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예, 매주 화요일 앞으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코너는 한국 정치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논의해보면 참 좋을 만한 이슈들을 찾아서 고민해보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제가 코너지기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십니다. 어째스까? 감사합니다. 아니, 마음에 드세요? 저희가 그 스태프들이 정했어요. 김경진의 네. 어째스까? 아니, 불러주기만 하고. 아니, 이 얘기도 있었어요. 네. 스까 요정으로 갈까요? 네. 아, 요정? 요정은 아니죠. 이렇게 생긴 요정이지. 저도 제 삶에 나중에 죽기 전에 이게 자서전 쓸 때 네. 누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요정을 붙였을까 하고. 아니, 근데 네. 그 은근히 어울리세요. 네. 그래요? 네, 스카 요정이 굉장히 네. 어울리시고 제가 네. 보기에는 이번 국조특위의 네. 가장 그 뜨거운 네. 귀요미 캐릭터로 드디어 귀엽다고 귀요미 캐릭터로 등극하셨다. 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글의 법칙 있잖아요. 네. 거기 병만족. 네. 거기 그 고정 따려면 네. 그 높은 코코넛 나무 올라가가지고 네. 막 따서 막 네. 사람들한테 주고 네. 막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물고기 네. 잡아오고 막 이런 테스트를 해야 네. 고정이 되거든요. 네. 의원님은 이제 청문회 잘하셔가지고 네. 고정을 따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 이게 좀 그 재밌는 코너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한국 정치를 좀 해악과 네. 그리고 또 때로는 의표를 찌르는 네. 핵심을 찌르는 이런 네. 아주 그냥 정곡을 찌르는 이런 네. 코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은 좀 각오한 말씀 얘기하시죠. 네. 어쨌든 제가 삼수 끝에 드디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저같이 네. 이런 지진아를 이런 훌륭한 오마이뉴스에서 고정으로 뽑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네. 나중에 죽으면 반드시 묘비에 새기도록 후손에게 유언으로 꼭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반드시 김경진의 어째스까 네. 고정. 네. 고정의 배경. 네. 이런 것들을 꼭 묘비에 네.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김미화 씨 있잖아요. 네. 코미디언 김미화 씨는 묘비명에 자기는 김미화 우기다 자빠졌다. 그렇게 쓴대요. 네. 의원님 좀 생각해 놓은 묘비명 있으세요? 글쎄요. 네. 그냥 네. 아둥바둥 살았다. 아, 저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진짜 10년을 헤매고 살았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러셨어요? 검사도 괜찮잖아요. 검사. 아, 근데 검사는 별로 재미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날 보니까 잘하시던데 우병우 수석하고. 근데 이제 사실 검사를 하려고 치면 못할 바도 없었는데 네. 검사하고 한 3년쯤 지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단죄를 하는데 그럼 나는 삶에 있어서 정말 깨끗하고 오점 없이 살 수 있느냐 이렇게 곰곰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고 달리 좀 철학적입니다. 아, 은근 철학적이고 예. 예. 스카 요정의 새로운 발견.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가부좌를 틀고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예. 한 2년 동안 이렇게 명상에 명상을 거듭한 끝에 예. 사람의 본성은 거의 차이가 없다.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한들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놈이 없고 또 아무리 착한 놈이라 그래서 저 혼자 세상에서 잘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착한 사람도 없다. 이 지구 학교에 이 수업을 하러 온 영혼들은 거의 우리 옛날 수학에 보면 이 확률 분포표 네, 나오잖아요. 네, 보면 네, 대체로 네, 이 표준 분포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거긴 거예요. 네, 보면. 네. 아주 무슨 네. 천사 반열이나 아주 악마 반열은 네. 지구 학교에 안 오게 돼 있어요 보면. 대충 비슷하다. 네, 대충 비슷해요. 네, 네. 약간의 그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분노하고 화나고 뭐 거기서 조금 나쁜 짓을 저지르면 징역 가고 또 조금 잘하면 이제 칭송받고 이런 정도에서
사람이 사람을 단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무슨 생각도 있었냐면 어씨 그 다 때려치고 머리 깎고 저리 가서 스님이나 한번 해볼까. 어이 또 우리가 경진 스님 모시고 네. 얘기할 뻔했어요. 네. 예. 근데 좀 시간이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인연들이 창출돼 있어서. 어, 언니들이 많았구나. 얘기할 수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은 접고. 검사 생활도 네. 너무 잘하는 검사 되지 말자. 그냥 무난하게 숨어 있는 정도의 검사 생활을 하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검찰에서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 구속시키고 잡아놓고 하는 걸 안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좀 그래야 능력 있는 검사로 칭송받는 거 아니에요? 많이 때려 잡아넣고 막 해야. 그렇죠. 검찰 네. 내부에서는 그러는데 이제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들 또 어제 보셨던 뭐 조윤선이나 김기춘, 우병우 같이 아주 뻔뻔스럽게 부인하는 네. 죄인들이 있어도 네. 저는 구속을 잘 안 했어요. 그냥 불구속으로 그냥 재판에 넘기거든요. 증거 수집해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저 같은 검사 스타일이 훨씬 더 가혹한 결과적으로 더 가혹했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구속을 해서 이렇게 하면 본인들이 구속되면 심경에 다 복잡 다양한 심경 변화를 거쳐서 네. 보통 한 달쯤 되면 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처벌 받을 거 받고 빨리 나가자 이렇게 이제 마음 정리를 한 90% 이상이 네. 하거든요. 그런데 네. 구속이 안 되면 계속 이 오만한 상태와 어. 또 나는 무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교차를 하면서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도 끝끝내 이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증거 조작해 되면서 어. 부인을 하거든요. 네. 근데 판사님들도 보면 시각이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네, 다들 네, 보면 네, 증거를 네. 판단하는 눈도 네, 비슷하고 네, 네. 결국은 제가 불구속 기소했던 사람들 법정투쟁 한 2년 3년들 본인들 나름대로 법정투쟁 한다고 불구속 상태에서 하다가 네. 결국은 한 3년쯤 지나면 실형 한 5년쯤 받고 결국 법정투쟁한 시간과 실형 받고 살고 나온 시간 합치면 훨씬 더 긴 게 돼서 이게 더 악랄한 악랄한 아니, 검사셨네. 아니 근데 절차적으로 예. 저는 충분한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스스로 선택해서 더, 예. 더 어려운 길을 예. 자유로지를 발휘할 예. 수 있는 그렇군요. 길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배가 계속 산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산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예. 아들이 이제 하는데 1992년생이에요. 오. 그래서 이제 아들이 한 7살쯤 초등학교 들어갈 예, 무렵 때쯤 돼서 예, 예. 제가 워낙 영혼이 자유분방해서 예, 예. 아들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폭탄주도 한 잔씩 하면서 아들한테 폭탄주를 가르치는 예, 아버지 한 3살 때부터 이제 맥주를 이제 한 잔씩 먹였어요? 뭐 같이 한 잔씩 한 거죠. 먹였다기보다도 3살짜리 아들 앉혀놓고 아 3살짜리 아들 앉혀놓고 폭탄주 말아가지고 야 아니, 폭탄주는 이렇게 폭탄주는 이제 7살 때부터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되니까 그럼 3살 때 뭐 먹였어요? 맥주? 맥주 정도 아, 맥주 정도로 시작을 해서 왜냐면 철학 얘기했어요? 아드님하고? 이제 아들 보고 이제 저런 얘기를 했죠. 내가 삶을 이렇게 살면서 깊은 명상을 해보니까 역시 삶은 성직자의 길처럼 위대한 길은 없다. 너도 뻔한 학력과 뻔한 직업을 갖지 말고 네. 성직자의 길을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대표적으로 스님이라든지. 아니 그럼 뭐래요 아드님이. 3살짜리 아들이. 아니 3살 때가 아빠 아니고, 뭔 소리 하는 거야. 7살 때부터. 7살 때부터. 7살 때부터. 네. 그 얘기를 아들이 한 7년쯤 듣더라고요. 네. 14세쯤까지 네. 듣더니 네. 드디어 15세쯤 돼서 답을 네. 답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안 되겠어. 나는 결혼도 해야 되겠고 고기도 먹어야겠고 가끔 술도 한잔 해야 되겠는데 아니 술 먹이면서 성직자의 길을 가라. 아 진짜 스님 됐으면 큰일 날. 아니 근데 스님들 중에서도 네. 이게 이 곡물로 만든 차를 드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가끔 계셔요. 예, 곡차를 또 즐겨 드시는 곡물로 만든 차. 차 네. 네,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아 역시 의원님 정말 팬이 많으시네요. 네. 지금 그 제가 뭐 어디서 듣고 계시냐고 여쭙지도 않았는데 네. 김경진 의원님 최고십니다. 박찬현님께서 세월호 수사권 기소권 끝까지 주장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아마 그 채널의 동화종편에 나가서 그 쾌도난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패널 넷이서 아마 이제
세월호 특조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느냐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네네, 있을 예, 때인데 예, 예. 사실은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국회의 국정조사 권능으로도 시청자들 다 보셨겠지만 우리가 속 시원하게 밝혀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특검은 수사권 있지 않습니까? 그,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예. 사람 강제로 체포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사권과 국정조사라고 하는 조사권과 수사권의 근원적인 차이를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보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세월호 특조위에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에서는 조사권만 주자. 그다음에 야권이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예. 제가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거든요. 국회의 권능으로 하는 국정조사, 국정감사도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밝혀내기가 어려운 구조다, 제도적으로. 네. 그런데 그 국조적이 세월호 조사위원회, 세월호 위원회에 조사권만 줬을 때 도대체 뭘 기대하느냐. 거기다 특히 대통령이나 정권에서 그렇게 반대적인 이 기류가 강한데 수사권을 줘도 밝혀내기 어려운 것이 진상인데 조사권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 라는 얘기를 그때 패널 세 분하고 네. 그다음에 앵커까지 해서 1대4로 붙었어요. 1대4로 붙었죠. 네. 그래가지고 완승? 완승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 이제 고, 네. 이 데시벨 70데시벨의 돈으로 소리를 고함고함 질렀더니 어쨌든 이 앵커를 포함한 네, 네 분이 거의 네. 목소리를 이렇게 네. 톤 다운한 분위기였죠. 지금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어제 일도 지금 걱정을 하고 계세요. 어제 네. 혈압약 드셨냐고 네. 추인숙님께서 네. 혈압약 드셨냐고 여쭤보시고요. 네. 윤선영님께서는 스카요정님 어제 멋졌어요. 그리고 은근히 귀엽다고 네. 배튜님 배튜김님 네. 배튜김님 이제 읽을 수가 없어요. 네. 김기범님께서 저 스카 한번 듣고 싶네요. 꼭 그걸 듣고 싶을까? 그러니까 듣고 싶을까? 예, 조윤행님께서 의원님 고향이 장성 어디십니까? 장성 이런. 삼서입니다. 장성 군 삼서면. 삼서면. 네. 면 네. 면까지 나왔어요. 네. 어디니? 아, 가문의 영광, 인내심이 짱이십니다. 응원합니다. 네. 네. 지금 뭐 김경진 의원님 페북 반응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다. 저희가 네. 지금 오마이뉴스 페이스북 라이브를 또 네.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하고 네. 네. 생방송으로 네. 지금 압도적으로 페이스북에서 엄청나게 응원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다는 저도 예. 하나 소개해드리면 예. 어제 정말로 참 이 재치 있는 조윤선 장관이 네. 계속 앵무새처럼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네. 의원님 그러니까 말입니다. 의원님 그게 이거란 말입니다. 의원님 그랬더니 앵무새의 별칭을 네. 윤선조로 해야겠다. 윤선조. 세조. 예. 윤선세. 윤선조. 그러고 보니까 네. 우리 앵커님도 윤선장인데. 네. 저도 어제 그 댓글에 네. 제 이름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네. 아, 쟤 진짜. 나한테 때려주고 싶어. 네. 좀 잘하지. 네. 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저 2012년 대선 때 그때 네. 제가 조윤선 장관하고 통화를 많이 했거든요. 네. 구속되시겠죠? 네. 그분은 두 달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면회는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청도 좀 하긴 돈이 워낙 많으시니까 뭐. 그러게요. 네. 그 하여튼 어제 얘기를 좀 이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차 청문회였어요. 네. 그 사실 국민적 기대가 저희가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시청률이 네.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마이 TV 사상 최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면. 밤 12시까지 네. 고공행진 네. 꺾이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대충 뭐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네. 또 밥도 먹어야 되고 네. 또 저녁에 또 술도 한잔 해야 되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게 그 빠져나가는 네. 타임테이블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계속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진짜 국민들은 그렇게 뜨거운 집중을 했는데 사실상 네. 어제 이게 마지막 청문회였다는 네. 진단이 나왔습니다. 연장 안 됩니까? 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연장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조특위 내에서는 연장하자고 연장 결의를 했고 네. 그러면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본회의 승인은 결국 이제 4당 원내대표들 간에 지금 합의를 하면 되는데 네.
첫째는 새누리당이 결사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국조특위 그만하자라는 네. 거고 두 번째는 저희 위원회에서 연장 결의를 하긴 했지만 저희 위원회 내부적으로도 조금 고심이 있는 게 네. 어제 아침에 보셨듯이 처음에 증인 두 명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엄청 썰렁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도 이거 오늘 미용사는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그 미용사 네. 얘기 나왔으니까 기분들이 네. 아침 5시 47분에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어요. 둘이? 둘 다. 동시에? 동시에. 그거 가능합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 사인도 비슷해요. 둘이. 필적 감정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이게 청와대의 작품이라고 봐요, 저희는. 그 이분들은 그전에 보면 SBS 인터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보면 한겨레 예. 인터뷰도 그럼요. 했고 예. 한국일보 기자 취재에도 응했었거든요. 보면 예. 그리고 SBS 인터뷰를 보면 첫 번째 인터뷰가 저는 제일 정확했다고 봐요. 아침에 들어가서 머리 만져주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오후에 또 불러가지고 또 불러서 또 들어갔다 예. 왔다 그랬더니 SBS 기자가 그러면 몇 시에 들어갔냐라고 예. 물어보니까 그건 말해줄 수 없다. 그건 말하면 죽음이지 그랬잖아요. 보면. 예, 예, 예. 그러니까 분명히 하루에 두 번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자기 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예. 그 헌재 나갔던 윤전추 증인 얘기하면 아침에는 못 본 것 같다. 못 본 것 같아. 예.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낸 기록도 아침에 들어왔다는 기록 안 냈잖아요. 없다고 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보면 예, 오후 예. 3시 27분 기록만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요 아침에 이 사람들 아침에 들어간 부분을 인위적으로 숨기고 싶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면. 오후 3시 27분에 들어간 그 부분만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아직도. 아직도. 예. 그래서 이 정성주, 정매주 씨는 방송 인터뷰하고 이랬던 걸 보면 틀림없이 나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나오면 당연히 형사처벌도 되는 거고 네. 나오려고 했는데 예. 아마 밤새 작업이 예. 들어갔고 예. 들어서 아침 5시 47분에 팩스가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나. 그 팩스도 본인들이 보냈는지도 의문이기도 하거니와. 이게 팩스를 어느 집에서 보냈는지 확인해봐야죠. 예, 그 송수신처를 네, 네. 다 이거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보낸 건지에 대해서도 그렇죠. 크로스체킹이 필요하고 네. 예컨대 이거를 청와대가 나서서 보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보면 네. 이영선 윤전추 예. 그 양반들도 그 동시에 안 나올 때 그때도 보면 청와대에서 우편으로 발송이 왔거든요. 지금 불출석 사유서가 예, 예. 그리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 그 출력물의 폰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폰트가 예. 똑같아요 보면. 둘 다. 아. 그러니까 양식도 똑같고 그러니까 공용 양식을 공용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써. 딴 거 쓰면 죽어.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이영선 윤전추 두 분은 뭐 청와대 행정관이니까 공용 양식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미용사 두 분은 그러니까요. 민간인인데 공용 네네. 양식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똑같은 시각에 팩스를 그러니까요. 보냈다. 새벽 5시 47분에.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 청와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신체를 지금거리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국조위 안 내보낸다. 이영선, 윤전추, 문고리 3인방. 그러니까 네. 아직도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예, 살아있는 거고.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고. 흔들지 못하게. 그러니까 요새 일부 반격이 시작되는 네. 거죠. 요새 일부 종편을 보고 예, 있으면 예. 저게 나오잖아요. 보면 주말에 촛불 집회 네. 하기 전에 네. 저쪽에 속칭 박사모. 예, 뭐 애국 시민이라고 자칭 주장하는 애국인지 만국 시민인지 매국 시민인지 매국인지 예. 네, 알 수 없는. 네, 알 수 없는. 근데 하여간 그런 데서 시위하는 거하고 이렇게 화면 나란히 분할해 가지고 보여주잖아요. 보면 마치 국가 여론이 양분돼 있는 듯한 뉘앙스로. 예,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국조특위 연장 문제에 대해서 네. 얘기하다 여기까지 예. 왔었는데 예. 실제로 저희들이 동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특위에서는 결의했고 본회의 그들이 기다리지만 본회의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고 근데 특위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추진한다고 했을 때 증인들이 계속 이제 대놓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런 사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동력은 거의 없어서 그래서 실제로 연장 결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
요새 보면 보수 언론들 네. 그리고 이제 그 공중파 몇 군데에서 네.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일종의 이제 국조 무용론. 네. 국정조사 해봐야 새로 나오는 네. 것도 없고 증인들도 불출석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일종의 이제 반격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네. 국민들은 그 국조 특유에 나와서 황당한 주장을 하는 증인들을 보면서 그리고 네. 의원님들의 그 답답한 그 네. 사실은 국민의 답답함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 네. 모습을 보면서 일부 해갈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상당히 저는 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끝낸다. 정확히는 해갈이라기보다도 이제 이런 거죠. 저 보수 세력, 네. 부패 세력의 본질, 부패적 본질을 적나라하게 국민들이 직접 온몸으로 체감하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 야권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불쌍한가도 좀 연민의 정을 가지시기도 하고. 딱해요 진짜. 예. 네. 두 번째는 특검이 수사할 때 저런 애들을 깨부시기 위해서 얼마만큼 고생을 할까라는 그런 어떤 실상도 정확히 느끼고 네, 네. 이러면서 국회의 국정조사에서 속 시원히 못 밝혀주기 때문에 그 분노 에너지가 올바름을 향한 어떤 갈구와 갈망과 분노 에너지가 응축이 되면서 네. 이게 특검 수사를 밀 수 있는 이렇게 추진시켜 줄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렇군요. 그렇죠. 특검이 영장 청구하면 법원이 확확 발부할 수 예, 예. 있게 예. 또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이렇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예. 하는 이 에너지가 국정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속 시원히 못 밝히고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이 나와서 앵무새처럼 거짓말 이렇게 계속해서 예. 해대고 예. 증인들 불출석하고 청와대에서 뒤에서 나가지 말라고 조작하고 이런 것들을 국민이 생생하게 봄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아쉬운 것은 네. 이게 국정조사 이게 15일 날 마감이 되면 그 에너지 생성의 어떤 시스템이 이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는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우려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국회에서 어찌됐든 그것은 이제 국민들에게 전체가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든 이제 증인들을 출석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는 거 국민들도 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국민들 사이에 유행어가 된 게 있어요. 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모든 의원님들이 다 똑같이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말씀 그렇죠. 뭐 어떤 의원님들은 미리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제 네. 다 그게 국민들 마음이거든요. 네. 의원님들의 마음이 전부 국민들의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아는 거죠. 그 네. 자체로 그 분노의 에너지가 주말에 촛불 로도 이렇게 나오는 네. 거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네. 박사모 집회하고 네. 광화문 촛불하고 저희가 직접 취재를 해보면 네. 그, 그 현장의 분위기나 내용이나 이것은 감히 비교할 수 있는 네. 수준의 네. 척도도 안 된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숫자는 뭐 말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에너지가 모여서 특검까지 밀어가고 그래서 정의롭고 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로 이제 귀결이 돼야 되는 건데 네. 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저희가 네.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윤선 장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얄밉더라고요. 미워요. 저도 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폭발 직전까지 갔어요. 네. 그 저기 저희가 봤더니 댓글에서는 카운트다운 네. 스카여정 터진다. 스카여정 터진다. 5, 4, 3, 8, 4 뭐라도 던질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네. 장관! 네. 그러니까 실은 제가 어제 집요하게 그 안 시점을 물어본 것은 네. 실은 저희가 냉철하게 이 좌우 정황을 분석해보면 네. 조윤선은 김기춘과 더불어 또 하나의 주범이에요.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정무수석 있고 그다음에 비서관 두 명인가 세 명인가 있고 네. 그 밑에 행정관 서너 명 해갖고 이 정무수석실 해봐야 사람이 10명 안쪽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10명 안 되는 인원들이 각자 뭐 하고 있는지는 부서장인 정무수석이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제 영장 청구된 사람 중에 두 명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수하 그렇죠. 비서관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왜 몰라요? 많이 다 알고 있고 자기가 주범인 거예요 보면 네, 네. 주범인데 네. 굳이 자기가 정무수석실에 정무수석 때는 무슨
그 뭐 여러 가지 법,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냐고 그 문제를 챙기지 못해서 비서관들이 뭐 뭘 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우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문체부 장관 된 이후부터서 비로소 이제 알았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이제 뭔가 귀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좋다 그러면 제가 특검 수사하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특검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 조윤선 장관이. 예, 예. 그래서 특검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사실은 문체부 장관은 그게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는 것은 자기 입으로도 명확히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어느 시점부터 알았느냐. 그럼 안 시점부터 제지를 안 하고 이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 중지 명령 그다음에 징계를 안 했다면 장관으로서 그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특검에서 최소한 직무유기죄라도 쉽게 입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 시점을 집요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확실히 윤선이 머리가 빨라요. 장윤선도 머리가 빠르고 조윤선도 머리가 빠르고 이 조윤선 장관이 금방 이 질문의 그래서. 의도를 캐치를 하고 말을 빙빙 돌리고 언제 알았냐 그랬더니 의원님 청와대에서 9천 명짜리 말을 괜히 엉뚱한 얘기로 돌리는 거예요. A를 물어보면 C 다시를 가지고 그냥 길게 늘어지고 예. 그 얘기를 끝까지 안 하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폭발을 해버렸던 거죠. 그 청문회 끝난 다음에 조 장관하고 따로 얘기를 좀 하셨습니까? 끝나고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용주 의원이 중간에 이제 이렇게 폭발했죠. 18번. 예, 80데시벨로 그냥 18번에 이제 직사포를 쏴대서 드디어 입을 열었죠. 예, 입을 쫙 열고 하하하고 블랙리스트가 이렇게 끄집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블랙리스트 이렇게 나왔죠. 아, 이게 자막 나갈 거예요. 네. 이제 블랙리스트. 근데 이용주 의원이 어쨌든 이제 그렇게 끄집어 나고 내고 나서 조윤선 장관이 좀 쫄렸던 모양이에요. 쫄렸어요. 밥 먹으려고 그러는 거라 쫄리니까. 누구랑? 왜? 그래가지고 이게 그 갑자기 이제 그 브레이크 타임에 이제 중간 브레이크 타임에 저기 저 위원장이 부르시더라고요. 김성태 위원장이. 김성태 위원장이 봤더니 이제 3당 간사들 그러니까 정유섭 간사 그다음에 박범계 간사 그다음에 저. 갔더니 또 이용주 의원도 있어요. 그런 눈치를 보아하니 조윤선 장관이 위원장을 잡고 드자비를 했어요. 위원장 오빠 나 좀 살려줘 이런 것 같았어요. 아 전직 같이 한나라당 했으니까 새누리당 동지들끼리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너무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이용주가 날 저렇게 괴롭힐 수 있어. 입을 이렇게 보여주고 끄집어내. 너무한 거 아니야? 나 그 자리에서 알았는데 이용주, 박분계. 조앵무새 박붐계 조앵무새 세 분이 다 사법연수원 24기 동기들이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동기 간에 한판 뜬 거네. 한판 뜬 거죠. 근데 동기한테 눈 제대로 맞고 나서 분했든지 입을 열고 분했든지 위원장을 잡고 살려줘 이러니까 위원장도 사실은 한참 막내 여동생 같은 그러니까. 장관이 와서 오빠 위원장님 이러니까 마음이 약해졌구나. 그래가지고 저희 간사들을 부르시더니 조윤선 장관 이게 참 힘들다고 그러네. 그래서 아니 당연히 나쁜 짓을 했으면 힘드셔야죠 하고. 그럼요. 우리는 국정조사위원인데 계속 엄정하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아, 그래도 뭐 별로 안 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그 조 장관에 대한 질의 내용을 보면 그 결코 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동기고 뭐고 지금 딱 나눠가지고 대결하게 되면 맞짱 떠야죠. 네. 아 근데 조윤선 장관 세요. 세요? 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같이 센 경우가 있고 정말 이게 푸른 잔디는 밟아도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윤선은 후자 쪽이에요. 정말로 어제도 계속 보셨습니까? 네.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의원님 이거는 말입니다. 네. 굉장히 공손한 말투로 자기 할 말 다 하고 중요한 증거 사실에 대해서 인정 안 하고 벗어나고 근데 정말 끈질기고 이분도 그러니까 그 대기실에서 잠시 이렇게 한 3, 4분 얘기 나눈 느낌으로 보면
겁이 없어요. 불굴의 멘탈이더라고요. 거의 김기춘하고 동급이에요. 보니까. 김기춘. 아, 조윤선은 김기춘과 동급. 멘탈 동급. 네. 멘탈 동급이다. 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네. 저도 어제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보니까 아 그랬구나 라고 네. 이렇게 그 과거의 메시지들이 네.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네. 저렇게 어마어마한 칭송을 했었구나. 네, 네. 늘 그 정말 지금 거리에서 2012년 대선 때 쫓아다녔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모든 거를 다 그 결정을 하고 뭐 이랬던 네. 비서진이었는데 네.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눈물 비슷한 걸 보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 얘기 하실 때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좀 약간의 회한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봐야 될까요?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부족했던 단면들이고. 근데 어제는 아쉬웠던 게 뭐냐면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정말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많이 사립, 배운 분이죠. 예, 많이 배운 사람이죠. 예. 사립 판단도 사실은 올바른 가치관만 추구하면 정확히 사립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주역들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그게 뭡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게 뭡니까?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질 것 다 가지고 우병우, 조윤선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재산도 수백억 대 네. 가질 것 다 가지고 배울 만큼 배웠고 그 자신들의 능력으로 벼슬도 사회적인 직위도 오를 만큼 오랐던 사람들이 네. 뭐가 아쉬워서 그대로 꾸준히 노력하기만 하면 거의 뭐 그럴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러니까요. 김경진 의원께서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에 심취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왜 사냐 이거죠. 네.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우병우는 그렇게 살까? 네. 무엇을 위해서 조윤선은 저렇게 살까? 그러니까. 최순실을 몰랐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을 못 하고 말을 막 어버버 하고 이런 거 몰랐다. 그 변기 뜯고 이런 거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겠죠. 그 네. 저기 옛날 문고리들 한 얘기 보면 그 없어진 샴푸 없어진 단종된 샴푸사로 뛰어다니고 샴푸사로 뛰어다녀. 그 단종된 골드스타 전자레인지 사러 다녀.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하신 아주 그 정확하게 적확한 네. 곳을 찔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다 가진 분들이 왜 그렇게 살까? 그러니까 이게 어째서까요? 신이 네. 인간을 지구 학교에 보낸 이유는 영혼이 일만큼이라도 업그레이드 버전업 돼서 돌아오라는 그런 미션을 줘서 보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건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한참 다운그레이드 아니에요. 네. 근데 저만 다운그레이드가 아니고 세상 자체를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도대체 왜 사냔 말이에요. 맞습니다. 한번 네. 오늘의 헤드라인을 이렇게 달아주세요. 네. 김경진 조윤선에게 왜 사냐고 묻다. 아, 제가 조윤선 장관에게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네. 김경진 의원께서 네. 이런 질문 주셨는데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문서식은 청와대 양식에 맞춰가지고 폰트 정확히 맞춰달라고 네. 제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춘 이사장 재밌었어요. 네. 어제 정말 네. 네. 밤에 회심의 네. 역사. 아니 저는 최규일 의원이 네. 그렇게 당황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네. 그분 서울지검장 하신 분이에요. 네. 네. 전직 검사 센 분이에요. 네. 당황했어. 네. 정동춘 아니 정동춘 증인. 네. 제가 정동춘 증인을 네. 정동춘 증인이 저 때문에 마음 상한 적이 있단 말입니까? 되게 당황하셨어요. 네, 그때 의원님들도 네. 막 술렁술렁했어요. 네. 분위기가 네. 아, 뭐야. 그러니까 네. 네. 이 최규일 의원 입장에서는 네. 이 양반이 그래도 순진한 사람이거든요. 아, 얼굴 표정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리숙해 보입니다. 어리숙한 분이에요 보면. 네. 그게 그 양반이 제 고려대학교 법대 선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경북 영주 출신 아닙니까? 아 맞아 맞아. 영주가 예. 포항에서 가깝거든요. 예.
MBC 자리에 서울 중앙지검장을 하셨는데 예, 예. 중앙지검장을 했던 이유는 예. MB하고 고려대 동문에다가 포항하고 영주하고 가깝다는 이게 결정적으로 자. 어쨌든. 예, 어쨌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동춘 씨가 그 내부 문건 이제 성향 분석 이렇게 쫙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네네. 최교일, 맞아요. 이완영, 그다음에 예, 이만희 이런 분들은 파란색으로 칠해가지고 친박이고 예, 예. 이제 유리한 얘기를 해줄 예, 사람들. 예. 그다음에 박영선, 안민서 빨간색 예. 여기는 적대적인. 예. 근데 김경진은 왜 빨간색을 안 넣는 거야? 그러게. 김경진, 예, 그거 왜 뺐지?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제가 정동춘 이사장한테. 나는 국회의원은 안 보이나?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오늘의 헤드라인 두 번째 헤드라인 이렇게 예. 물어주세요. 김경진, 예. 정동춘에게 묻다. 예. 나는 국조특위위원으로 안 보이느냐? 네, 어쨌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최규일 의원이 많이 당황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실은 법조인들끼리는 네. 어제 박범계 의원도 얘기했다시피. 태블릿 PC를 어떤 경위로 입수를 했든지 또는 그 태블릿 PC가 최순실이 사용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네. 청와대에 있는 외부 문건이 밖에서 돌아다니는 태블릿 PC로 옮겨갔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어쨌든 청와대의 문건이 외부로 나갔다는 방증 자료가 되는 거예요. 보면. 아하. 그래서 굳이 그게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논쟁 가치가 없는 거고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네.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은 네, 네. 이게 형사 재판의 어떤 유무죄를 다투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고 네. 탄핵 심판의 어떤 지연을 위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억울하게 이번 사태의 어떤 프레임에 음모에 갇혀서 이번 사태에 걸렸다라는 아. 어떤 엉뚱한 신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태블릿 PC 절취설, 태블릿 PC 조작설 여러 가지 어떤 이상한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최규일 의원 같은 경우는 법조인의 입장이니까 네. 그런 식의 태블릿 PC의 뭐 취득 경위나 이런 얘기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아요. 네, 네. 알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어떤 위증 교사라든지 이런 데 최규일 의원이 가담했을 리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규일 의원은 자기가 억울하다는 네. 것을 굳이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쵸, 그게...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을 받았냐 그랬더니 네. 정동춘이 아 저도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규일은 당황해가지고 예, 예. 당신 무슨 고통을 다시 얘기해봐. 아 저도 고통 많이 받았다니까요. 무슨 고통을? 아니 근데 막 그 정동춘 이사장이 막판에 예. 친박이라고 파란 색깔로 칠한 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사과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더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아니 최규일 의원은 탈당도 안 하고 그대로 친박당에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마지막까지 네. 끝까지 한 번 더 죽인다고 그러고 있는데 네. 예, 정 이사장이 무슨 의도였을까 물귀신 작전인가 네. 예, 같이 한번 같이 끌고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런 건가 그런데 이 양반이 오랫동안 운동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네. 정치 상황을 분석을 하고 어떤 이 플롯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네. 그게 정치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정확히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자기 다리 긁으면서 시원하시죠? 시원하시죠? 그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저희도 당황했어요. 네. 시청자들도 네. 정동춘 증인을 바라보는 시청자들도 네. 저분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네. 저런 자기 다리를 계속 긁으면서 네. 저렇게 얘기를 네. 할까. 의원님, 최규일 의원님 시원하시죠? 여러 사람 당황을 네. 시킨 네. 정동춘 증인. 어제 밤에 아주 네. 활약을 하셨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제 불출석 혐의로 32명을 고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경희, 김경숙, 남궁권, 네. 이화여대 3종 세트 네. 위증 혐의로 네. 고발을 했어요. 네. 무더기로 네. 고발을 했는데요. 네. 특히 이게 안 나오는 사람들, 네. 이게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국민적 여론이 모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법을 개선해야 되는데 네. 첫째는 안 나오면 가서 수갑 채워서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네, 수갑 채워서.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 나오면 지금 국회 경위들이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사람 찾아내고 잡는 것은 경찰만큼 잘하는 데가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그러면
경찰에서 핸드폰 기지국 조회라든지 이런 걸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경찰 시스템이나 경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하자라는 거고 네. 세 번째는 송달을 지금 우병우 씨처럼 아예 집에 지금 텅텅 비워가지고 이 소환장을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네. 어쨌든 본인에게 연락이 갈 수 있는 사람에게만 가면 또는 뭐 사실은 국정조사 같은 경우 방송을 통해서 네, 거의 다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소환장 일주일 규정 아니더라도 네. 뭐 한 이틀 정도라든지 뭐 이렇게라도 할 수 네, 있도록 네, 하자. 이런 네, 네, 네. 점 법 개정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요거는 좀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의 네, 네, 네. 경우에 그러니까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은 네. 상당히 이번 국조에서 어쨌든 이번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네, 증인 네. 참고인으로 들었죠. 이렇게 네.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이분이 오히려 이제 또 그 징계받는 네. 뭐 이런 징계위원회 회부되는 네, 그리고 네, 또 뭐 네. 상당히 위협에 시달린다 네, 신변의 네. 위협에 시달린다 이런 네, 얘기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르하고 K스포츠 대단이 이 엄청난 사태 속에서도 그냥 굴러가고 있다는 있죠.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게 이 난리 속에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죠. 우리는 할 일을 한다. 네. 이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거기 무려 800억 대의 그렇죠. 지금 출연 기금이 있는데 말이죠. 있고 정동춘 씨 같은 경우는 세후로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세후로? 네. 그럼 세전은 얼마예요? 한 천이 조금 넘어가는 1000만 원. 네, 1000만 원이 좀 넘어가는 모양에.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 취직하고 싶네요. 그렇죠. 예. 네. 거기다가 자가용한데 달달. 그러니까 실은 어쨌든 연봉으로 치면 한 1300, 1400대 연봉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사장직 1월 13일인가 끝나는데 네. 그만 안 두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 계속 재임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자기 네. 임기를 연장하고 싶다는 네, 거죠. 그런데 네, 네, 네. 네. 이게 네. 지금 특검이 이제 곧 아마 뇌물죄로 입건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누구를요? 그러니까 요 미르나 K스포츠 재단 모금과 관련해가지고 네, 네, 네. 최순실하고 대통령을 예, 예, 예. 그러면 뇌물죄로 입건하면 이게 뇌물로 제공된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건 국가에서 몰수를 해야 될 재산이거든요. 뇌물이면 네. 미르나 K스포츠 이 재단 자금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면 삼성 측이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논리는 우리 슈킹당했다. 대통령이 레이저 빔을 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네, 네. 제가 순순히 돈 낼게요 하면서 슈킹당했다라고 하고 네. 대체로 기업들도 슈킹 자발성 슈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 네, 아닙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네, 네, 네.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슈킹당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돈은 재벌들한테 돌아가야 맞아요. 원래 출처는 재벌들이니까 그렇네요. 네. 네. 뭐 국가 세금 정책은 예. 또 별개의 문제고. 근데 슈킹이라고 하기에는 이득 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이 맞죠. 예. 예. 뇌물이 맞죠. 예. 예. 그러니까 뇌물이라면 국고로 환수, 몰수. 예. 예. 슈킹 당했다면 재벌들에게 간 거. 예. 그다음에 검찰은 기존에 뭐냐면 직권남용죄로 지금 이렇게 기소를 했잖아요. 네, 미르나 네, K스포츠 네. 모금을. 예. 그러면 이 돈은 그 지금 기존에 검찰을 올리려면 직권남용. 안종범이나 대통령의 직권남용 과정에서 형성된 돈 아니에요. 네. 일종의 범죄 행위 과정에서 만들어진 돈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압수해서 사실은 몰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어떤 식이 됐든지 간에 이 돈을 검찰이 묶어놔야 돼요. 묶어서 몰수를 하든 아니면 돌려주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돈이 네. 저런 식으로 정동춘 씨한테 한 달에 뭐 1000만 원 넘게 월급으로 나가는 이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어제 그 위원회가 네. 정동춘 이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네. 결의하셨잖아요. 네. 이게 근데 효력이 없어요. 있나요? 없어요. 효력은 없죠. 네. 네. 그래서 결의를 네. 하고 나서 하태경 의원이 물어봤잖아요. 진짜 나갈 거냐 그랬더니 네. 네. 정동춘 이 사람 진짜 못했어요. 그러게요. 그 뭐라 그랬냐면 권고라고 하시길래 기쁜 마음으로 권고의 의미에서 받아들였다. 진짜 저도 그 얘기 듣고 와 진짜 뚜껑이 확 열렸어요. 진짜 국민을 농락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정도면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라고 답변해야 옳죠. 조윤선도 그렇고 예. 정동춘도 그렇고 예. 영혼이 뿌리부터 안 좋은 거예요. 영혼이. 네. 양심에 털이 났다. 털이가 아니고 네.
뿌리가 썩은 거예요. 뿌리가 썩었다. 양심의 뿌리가 썩었다. 예. 참 그런 태도를 볼 때 대한민국에 수많은 착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일용직 노동자들, 또 그 마트에서 카트 미는 노동자들, 또 캐셔들, 이런 굉장히 선량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그 이른바 권력을 권부를 차지하고 멋대로 그냥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이런 최순실 같은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 이게 계속되겠구나. 그럼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2017년처럼 이렇게 개명된 사회에서 그렇게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 거기다가 최근에 발견한 게 뭐냐면 네. 청문회에서 저는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뻔뻔함. 옛날에는 네. 그러니까 가령 저 어렸을 때 네. 저도 거짓말을 해봤거든요. 집에서 아버지한테 학교에서 저금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2,000원 타오면 1,000원 저금하고 1,000원은 빵 사 먹고 빵 사 먹고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예. 학급비. 그렇죠. 학급비도 안 걷는데 네. 엄마 학급비 내야 된다고 받아가 떡볶이 사 먹고. 항목을 저는 새로 만들진 않고 네. 약간 부풀려서. 우리 방법이 서로 달라요. 네.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빵 사 먹고 집에 들어가면 네. 들어갈 때부터 엄마 아빠 얼굴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목에 푹 얼굴 빨개지고 들어가. 무슨 일 있는 것처럼 막 괜찮아. 내 방 들어오지 마. 말면서 괜히 무게 잡고 그러니까. 막. 그럼 엄마 아버지는 더 걱정스러워가지고. 지금 너. 무슨 일이 있나? 아 많이 써먹었죠. 예. 아니 근데 네.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 불교 용어로 보면 자등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마음이 자기를 밝힌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사람들은 그렇게 부끄럽지도 않나 봐요. 보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한 명도 아니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전 국민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을까.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번 청문회를 느끼면서 좀 엉뚱한 얘기인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른 마음을 심어줘야 될까. 우리 옛날 애프터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재주가 승한 인재를 뽑기보다는 덕이 높은 인재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번 청문회 과정 내내 뇌를 네. 맴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뻔뻔해짐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 그거야말로 정말 비정상의 정상화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우리가 그때 이제 슬로건이 부자 되세요. 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천박한 자본주의 아니냐 이런 지식사회 비판이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돈이면 다다. 그러니까 전 맞아요. 정유라가 쓴 네. 얘기 있잖아요. 네. 뭐 돈이 없으면 돈도 실력이야. 돈 없는 니네 네. 부모를 네. 탓해. 네. 이런 게 이른바 정유라만의 생각이 아니라 소위 그렇게 천박한 자본주의를 통해서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 그 네. 보세요. 그 뭡니까? 그 중소기업 사장 아드님께서 네. 비행기 안에서 난동 부리고 네. 네. 그 항공사 직원한테 침 뱉고 말이죠. 네. 네. 그리고 뭐 한화 그 정유라 씨하고 같이 말탔던 네. 셋째 아들 예? 술집에서 폭행하고 또 네. 뭐가 문제냐. 네. 그리고 또 우리 유명한 땅콩 네. 예? 조연아 맞아요. 땅콩 조연아 선생. 그 땅콩도요. 네. 땅콩도 박근혜 대통령 변기하고 비슷해요. 그래요? 그 기억나시죠? 네. 그 땅콩이 네. 그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조사위원회 네, 네. 조사하러 가기 전에 네, 네. 대한항공 직원들 한 40명이 출동을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화장실 다 닦고 나와서 다 점검하고 나서 그때서 이 조연아가 출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사받으러. 같은 병명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정말. 저는 그 조항욱 사무관인가 민중훈 개돼지 전부 같은 네, 맥락들이거든요. 맞아요. 보면. 네, 예. 근데 이게 정말로 지도자의 역할이 네. 중요하다는 게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면서부터 네. 우리가 부자 됩시다 얘기를 그렇게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한마디로
한 10년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사고를 점유를 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물신 위주로 흘러가도록 맞습니다. 뻔뻔하게 흘러가도록 예, 예, 예. 사실은 지도자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각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맑은 샘물이 뽕뽕뽕 솟아나면 그 샘물이 맑은 물이 쫙 흘러가는데 네. 아예 시커먼 이게 이 오염된 물이 흘러나니까 전 국민의 사고에 그냥 이렇게 오염이 돼버린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다음 지도자는 정말로 맑은 사람 네. 뽑아야 돼요. 맞아요. 깨끗한 사람. 그리고 실은 깨끗한 사람이 들어오면 예. 오히려 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로 양보하고 네. 기업도 네. 가령 삼성이 이런 식으로 이 미르나 K스포츠에 200억대 투자를 하고 네. 또 최순실이 정유라네한테 200억대 뭐 돈 주는 걸 가지고 네. 그걸 종업원들 복지에 쓰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 반도체 공장에서 이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산재로 나가 떨어지는 아이들한테 노동자들한테 이게 예. 돈 주고 이러면 예. 기업도 훨씬 더 잘 될 거거든요. 예. 그 반도체 공장 직원들 얼마나 회사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그럼요. 마음으로 더 일을 열심히 예. 할 거예요. 더 열심히 하겠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보면 정말로 맑은 전기를 가지고 기업이 운영이 되는 것이 훨씬 기업 자체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국민들한테 다 좋고 모두를 위해서 이익이에요. 독일 맞아요. 같은 데 보면 예. 그게 회계 내부를 다 공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난달에 수입이 어떻게 되고 비용은 예. 얼마나 예. 썼고 우리 상황은 갑자기 요거 조금 수익이 증가하는 예. 추세다 예. 떨어지는 추세다 예. 노동 이 자본이 들어온 투자 자금 자본은 요만큼 들어왔고 노동자들 느그 몫은 요만큼이고 우리 뭐 중간에서 비용 쓴 건 요만큼이다. 그걸 정확히 다 공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노동자들이 어려울 때는 예. 그럼 우리 줄일게. 예. 그 합의가 되는 거예요. 합의가 되는 거예요. 거예요. 예. 우리나라처럼 재벌들이 다 감추고, 감추고 안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먹을까 몰래 해서 뒤고 예. 그러려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불신이 쌓이고 그렇죠. 원칙도 무너지고 예. 예. 알고 봤더니 이게 전부 뒷구멍으로다가 자기들 배불리는 거에만 쓰고 선진국 가보면 영국이나 유럽 가보면 선진국 가보면 네. 그 매대에 와서 꺼내는 것만 계산하잖아요 보면 딱 꺼내주는 거 요거 샀다고 계산하고 뭐 가방 들고 가서 네. 뭘 하든 넣어서 사실은 훔쳐와도 잘 체크도 안 되잖아요 보면 거기 선진국 유학 가서 학자금 받으러 융자 받으러 왔다 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주거든요 보면 네, 네. 후진국 가면 가방 있으면 어디 저기 케이스에 넣어놓고 들어가라고 그러고 온갖 몸수색하고 들어가고 그 안에 또 검문 검색에 CCTV에 예. 사람들 지켜보고 그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보면 그래요, 결과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불신에 따른 비용 네. 이게 투명사회로 갔을 때 베네핏하고 보면 훨씬 투명사회로 갈 때 이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국제투명성기구 탱클럽 안에 들었던 국가입니다 네. 민주정부 때 그런데 네.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네. 몇 위 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렇게 심각한 지경인데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 간다? 이거는 국민들이 실은 이용할 수 보수 없죠. 정부가 네. 무슨 경제를 잘한다고 하는 것도 맹탕 네. 거짓말이에요 네. 보셔요 김영삼 정부 때 네. 나라 완전히 거덜냈잖아요. 그렇죠. 그 환율 조작해가지고 예. 저 2만 달러 가려고 뭐 어쩌고 하다가 그냥 완전히 거덜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김대중 정부 2년 만에 어쨌든 물론 국제경기가 좋았던 측면도 있지만 김대중 정부 한 2, 3년 해서 민주정부 살려냈잖아요. 노무현 네. 정부까지 다 화랑 상태로 왔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이 두 개의 정부 동안 늘어난 국채가 국가 나라 부채가 네. 지금 노무현 끝날 때가 한 20조 정도 됐을 네. 거예요. 근데 지금 한 200조가 넘어갈 거예요. 200조 넘죠. 200조 예. 넘죠. 그러니까 예. 순 국가 부채 순증만 해서 200조 정도가 되는 거예요. 보면 이게 심각한 지경이죠. 그러니까 보수 정부는 보수 정부는 경제를 흥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 보수 정부는 진보 정부가 흥하게 했던 경제를 분탕 지쳐서 지들이 시원하게 뽑아 먹는 게 보수 정부의 실체예요. 슈킹 정부. 슈킹 정부예요. 이게 보수 정부가 슈킹 정부예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보수라는 이름도 네.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왜냐하면 그 역사의 퇴물로 이제는 좀 그 집에 가셔라 집에 퇴장을 좀 하셔야 네. 되겠다 이분들은 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새누리당 뉴스에 대해서 네. 안 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당은 맨날 싸우는 당, 네. 맨날 분탕질하는 네. 당, 또 고소고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서청원 나가라라고 네. 임명진 목사는 주장하고 네. 임명진 목사 나가라고 이제 서청원 네. 전 대표는 또 주장하고 이러면서 이제 분탕질하니까 사람들이 네.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예 그 뉴스는 보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래도 개혁보수신당, 개보신당에서 지금 이름 바꿨죠. 바른 바른당, 바른정당. 바른정당. 네. 원래
바른 보수 정당이라고 그러세요. 네, 네. 근데 약칭 바보당. 그래서 그걸 못 썼대요. 네. 그래서 바른 정당. 그러니까 바른 정당. 바당. 바당. 그러니까 바당부터 네. 정의당까지 네. 이렇게 새롭게 좀 진용을 네. 짜고 네. 여기서 좀 상식이 통하는 그리고 맞아요.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로 가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아니, 들어요. 최경환 전 부총리 지금 현재 의원이죠. 네네. 아니 자원회계 한다고 MB 정부 때 그거 얼마나 털어먹었어요. 그런데 네. 대부분 사건들이 해외에 있다 보니까 검찰도 수사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다가 검찰도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온 박근혜 정부 검찰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이 결국은 보수 정부에서 다 그냥 슈킹 한번 하고 그냥 네. 뽑아먹고 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요. 아 진짜 양심도 없는 휴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들 계시고요. 정말 우리가 왜 사는 겁니까? 나도 스카 여정에 동의한다. 이런 분들. 그다음에 네. 박정숙님께서는 네. 조윤선 장관을 흉내 내신 것 같아요. 네. 어머님 제가 그 질문에 이 상황에서 네. 답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어딜 가냐. 아 오글. 오글 가냐. 그러니까요. 네. 아 갓경진 네. 정말 말씀 잘하십니다. 장인범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그 산뜻하고 재밌게 네. 저희가 첫 번째 네. 김경진의 어째스까? 시작을 해봤습니다. 의원님 어떠셨어요? 전 되게 재밌었는데. 저도 재밌어요. 그래요? 가끔가다 내용이 산으로 가서 그렇지. 산, 바다, 들. 네. 저희가요 지금은 이렇게 겨울이기 때문에 네. 실내에서 하지만 네. 저희가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네. 나갑니다. 나가서 곡물로 만든 차. 네. 함께하면서 네. 또 초대 손님도 모시고 네. 이렇게 그 스카 여정과 함께 네. 밝은 미래 우리 네. 함께 만들어 보아요. 언니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쨌든 보수 정부는 분탕질 정부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원하게 심판하고 어쨌든 콩밥 좀 먹일 사람들 반드시 좀 콩 좀 먹게 곡물을 좀 드시게 곡물차가 아니고 곡물차는 못 드시고 곡물만 좀 한동안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조금 더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야채 주세요. 오!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별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거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 야채